교회가 있구나. 여기 코로나 때문에 쉬었지. 나는 1년이 넘게 쉬었는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들 지냈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성훈 씨 오늘 얼굴이 밝아요. 네. 그럼요. 왜 그럴까요? 네. 복습이 아니구나. 네. 자, 그쵸? 오늘 네. 누굽니까, 복습? 저는 오늘 복습이지만 얼굴이 밝습니다. 요즘은? 말을 더듬는데요. 자신 있다이 누구야? 네. 아, 지난주에는 목사님께서 이제 곡식과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곡식과 가라지 비유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받아들이기로는 그 안에서 자는 사이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라. 그렇지. 잠들었다가 이런 일이 생긴다. 큰일 난다. 네, 요렇게 많이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건 그런 의미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당시에 요한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심판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품고 제자들을 보내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때는 곡식이 다 엉근 다음에 그때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그때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 때는 우리와 비슷한 가라지가 같이 공존하면서 살거든요. 그 안에서 가라지와 구별되는 것은 나의 진심보다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선되는 그렇죠. 삶을 살아야 되고, 때로는 가라지를 먼저 뽑아버리고 싶다, 뽑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그 안에서 가라지와 함께 살면서 잘 단련이 되고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아, 나 하나가 더 있었던 것 잘했어, 같은데.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니, 아니. 네. 아주 정확하게 방금 배운 것처럼 설명을 정말 잘 했어요. 사실 요한과 같은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악인들은 그냥 두실까? 네. 언제까지 견뎌야 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갖고 살잖아요. 네. 그래서 요한이 감옥에서 그런 질문들 때문에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정말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연장선의 맥락에서 이 비유를 통해 사실 대답을 하시는 거죠. 네. 이 비유는 그 질문의 최종적 대답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이 세 가지였죠. 비슷하다. 뭐과? 가라지와. 그렇죠. 가라지. 비슷하다. 곡식은 구분이 잘 안 돼요. 네. 비슷해요. 두 번째는? 공존한다. 공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반드시 구분이 심판, 되죠. 심판. 나중에. 심판을 통해서 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기다림,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경륜을 잘 붙들어야 되는데, 방금 대답 속에 꺼내놓은 표현처럼 우리 진심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에 기반한 삶. 그건 뭐겠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언약. 네. 언약의 말씀이에요. 오늘 수업 마태복음 43강 보화를 발견한 이유는? 자,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본문은 짧은데 담아진 이야기는 크고도 깊고도 넓고도 높고도 넓습니다. 네. 자, 우리 44절부터 46절까지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네. 천국은 마치 가슴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값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네. 뭐 이것도 지난주 비유 못지않게 굉장히 낯익고 익숙한 본문이죠. 두 비유가 이렇게 같이 묶여져 있죠. 네. 자, 하나는 무슨 비유죠? 네? 밭에 감추인, 밭에 감추인 보화. 밭의 보화. 네. 또 하나는 진주. 좋은 진주. 좋은
진주. 진주. 뭐 어떤 의미에서는 패턴이 스타일이 굉장히 그 앱스도 자체가 유사하죠. 네. 그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비슷한 얘기 뭐하러 묶어놨을까? 그래서 신약 학자들은 이 두 비유를 쌍둥이 비유라고 합니다. 이유는 구성 자체가 비슷하고 또 전개 자체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유를 쌍둥이 비유라고도 해요. 근데 이 두 비유는 완전히 다른 비유입니다. 비슷한데 달라요. 그러니까 이란성 쌍둥이에요. 이란성. 쌍둥이는 저도 쌍둥이야. 읽으면서 약간 그런 게 밭에 보아는 누구든지 보면 진짜 보아가 있는 걸 알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주는 보는 눈이 없으면 좋은 진주인지 못 볼 것 같은 거예요. 어, 이제 거의 뭐 못 들었어 다시 한번. 신의 경지에 좋은 포착이에요. 네. 예, 그 부분을 이제 결말쯤 가서 우리가 나눌 텐데 자 44절도 결국은 어디에 관한 비유냐면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네. 근데 두 번째 비유도 또 천국은 네, 또 자 현기 학생 네. 제가 성경을 이제 설명드리면서 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던 기억이 제게는 분명히 있어요. 또? 무슨 뜻일까요? 강조. 또 못 알아듣는데요. 또라는 말은 앞에 얘기와 뒤에 얘기가 연결이 돼 있다라는 네, 얘기예요. 네. 네? 네. 강조가 아니고 연결이 두 개의 이야기가 또는 비슷하게 얹어져 있지만 앞에 얘기와 뒤에 얘기는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얘기는 굉장히 절묘한 배치여 중요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비유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자, 여러분. 왜 보화를 밭에 감추어요? 그거부터 우선 해결이 돼야 되겠죠? 보화를 밭에 감추일 경우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누가 훔쳐갈까봐.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옛날에 묻어뒀던 거죠. 왜? 그때 옛날에 왜 묻었는데. 옛날에 거기다 왜 보화를 묻냐고. 아니 그 유산을 이렇게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이제. 옛날에는 가장 중요한 거를 밭에 묻었어요. 그렇죠. 예. 그 예전에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 고향이 황해도 해주예요. 근데 어머님 말씀으로는 엄청 잘 살았대요. 난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님 얘기가 맞겠죠. 이게 저희가 어렸을 때 사남매였는데 항상 6.25쯤만 임박하면 장사 다녀오셔 놓고는 저희들 앉혀놔요. 그리고 고향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워서 하시겠죠. 네. 고향 얘기를 할머니 얘기도 하고 외갓댁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끝이 안 보일 정도의 크기의 과수원을 두 개를 외할아버지가 경작을 하셨답니다.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야, 1950년 6월 25일 여기가 터지면서 이제 피난 올 때 그걸 전부 과수원에다 금은 폐물을 그 과수원 어딘가에 묻어놨대. 다시 와서 지도 없으신가요? 야, 지도? 난 그래서 빨리 통일이 됐습니다. 찾아야 돼. 실지 거기다 묻고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과수원, 다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 과수원 위치가 어딘지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중요한 걸 땅에다 사실은 보관하는 습관이 문화가 있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뭐 외부의 침입이 있거나 네. 그럴 땐 전쟁이 우당탕탕 벌어지면 뭐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요. 네. 땅에다 묻는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식이었어요.
자, 어쨌든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소장농인지 또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인지 성경은 굳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대개 소장농으로 많이들 이해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러면 여기는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야 돼요. 뭐냐 하면 자기 전체 소유를 판 값보다 보화의 값이 더 크다는 더 크거나 높아야 돼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그걸 환치할 네. 수 있겠죠. 수지타산이 맞죠. 네. 꼭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네, 수지타산이 그래야 맞죠. 네.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런 겁니다. 자, 과연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했을 때 빨리 구약성경 학개서 2장을 열어보세요. 학개서? 학개서 2장. 자, 우리 저희 수희 학생이 먼저 찾은 것 같은데 몇 절을 읽으시냐면 6절부터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보세요. 여기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인데 7절을 보시면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면 모든 나라에 뭐가 이르리니? 보배가 이른대요. 근데 수희 학생 가진 성경에 그 풋노트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보배 1하고 풋노트가 있죠. 네. 뭐라고 돼 있어요? 사모하는 거지. 사모하는 것.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배라는 것은 보배로 은유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모하는 어떤 것. 근데 누가? 만국이. 네. 그렇죠? 네. 자, 성경을 잘 보세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가 사모하는 열방이 사모하는 그 뜻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누구를 가리키고 싶었던 걸까요? 예수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만국이 사모하는 메시아 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뭐라고 설명했죠? 보배. 자, 근데 이 학계에서는 성전 건축을 기념하는 글안이에요. 네. 그 성전의 실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베드로 전서 2장. 네. 베드로 전서 2장 8절. 2장 8절. 예, 8절을 현기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6절부터 제가 좀 추가로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무엇이나 보배이나. 여기 학개서에 나왔던 보배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밭에 뭘 봤는데 누구에겐 그게 뭘로 보인 거예요? 보배로 보여요. 보배로 보인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는 그게 그냥 돌멩이로 보인 거예요. 거치는 돌로 보인 거예요. 그 다음을 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계속해서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정확히 무슨 얘기예요?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뭘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찾아가 봤더니 학계서 네. 2장에 사모하는 만국이 사모하는 보배. 메시아. 메시아예요. 네. 사모하는 것 보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그분이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죠. 네. 마른 줄기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네. 아름다운 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네. 근데 상원 학생이나 광우 학생한테는 그분이 내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 줄을 믿어지고 내가 고백하여 영접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으려면 나를 믿어라. 그 사람들에게는 그 보배가 네, 뭐가 된 거예요? 빠져신 버린 돌.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 거예요. 네. 정확히 이 말을 이해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 땅에 감추인 보화는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화로 열린 거예요. 이 밭갈던 사람들이 이 사람만 갈았을까요? 이 사람 저 사람 갈았겠죠. 그런데 그냥 돌멩이로 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베드로 후서 2장에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 전서 2장에서 잘 보세요.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뭐 하신 것이라. 정하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선택함 속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광우 학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겨지고 DJ 하다가 춤추다가 어느 날 예수께 붙들린 것은 네. 선택함을 입은 은혜라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네.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리고 잘 보세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9절의 시작이 뭘로 시작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10절을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뭐를 얻은 자니라. 긍휼을 얻은 자니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을 입은 것은 우리에게 택함을 받을 만한 무슨 조건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택함을 입은 것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이 여김을 받은 존재일 뿐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네. 어쩌면 좋아요. 너무 이게, 좋습니다. 이게 웬 떡이에요. 근데 전혀 표정들은 뭐. 저 염소 시험지 씹듯이 있잖아요. 표현이요. 염소 시험지 씹는 거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덤덤해. 아무 표정 없이. 자, 다시 마태복음 13장으로 돌아가서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걸 감춰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돌로 보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보화로 눈떠진 거예요.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자, 질문. 밭 때문에 밭을 샀을까요? 보화 때문에 밭을 샀을까요? 보화 때문에 밭을 샀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제 인생을 바꾸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 본문 때문에. 제가 어느 날 예배 새벽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필 이 본문이 그날 큐티 본문이었어요. 이 본문을 이제 읽고 이제 끄적끄적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의 천둥 같은 질문 앞에 정말 숨도 못 쉬었던 적이 있어요. 방금 제가 물었던 질문이에요. 농부가 밭 때문에 밭을 샀냐 보화 때문에 밭을 샀냐. 수의학생. 네. 뭐 때문에 밭을 샀어요? 보화 때문에 샀죠. 자, 그렇다면 네.
농부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은 수고한 거냐 당연한 거냐? 당연한 거죠. 그렇죠. 바로 그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수고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 수고라는 생각이 끼어들어오는 동시에 우리 속에는 뭐가 반응하죠? 공로주의. 네. 나한테 왜 이래?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교회가. 이런 공로주의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는 나의 이 집을 팔아서 밭을 산 거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나의 생각, 나의 시간, 노력 이런 게 다 이제 들어가 있는 당연하죠. 의미가 되는 거지. 거군요. 근데 그게 큰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렇죠. 왜 누구를 붙잡았기 때문에. 보배를. 보배.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가 영광 아니에요. 네. 네. 보배에 눈 떠지면 나머지 가치는 시시해져요. 밥새끼에 매달리지 못해요. 절대 가치가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주의종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된 동기들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대부분이 이 가치가 뒤집어진 사람들이 아 그게 배설물이구나 분토처럼 여길 수밖에 없구나 바울이 늘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자 이제 여기까지는 다 해결이 됐죠? 네. 네. 자 그런데 여기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랬어요. 기뻐. 네. 여러분 기뻐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기뻐하다. 기뻐하다라는 말은 카라라는 말을 쓰는데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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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그룹 이름이 아니고 그 얘기 할까 말까 했는데 꽃 이름이 아니고 꽃 이름이 아니고 은은한 행복이에요. 그러면 이제 광우학생부터 은은한 행복을 한번 묘사해 보세요. 은은한 행복 묘사를 어떻게 해요? 은은한 행복 너무 많지 않아요?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그게 행복감이 은은한가요? 너무 그게 너무 행복하잖아요. 너무 원초적인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막 기쁜 거는 어느 한 특정 사건이 있었을 때 막 기쁘고 이제 그게 끝나면 없어지는 건데 은은한 행복은 늘 유지되는 일상에서 지금 내가 살아 숨쉬는 거 이런 그러니까 근데 진짜 기뻐하다랑 은은한 행복은 그 어감 차이가 느껴지는 게 완전 다른데 근데 이게 본질은 같은 선상에 있는데 그 카라라는 말은 은은한 행복이에요. 이게 더 좋다. 이 행복감이 좋지. 유지되는 아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겨봤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살아있구나라는 어떤 감사가 있구나. 그게 있어요 진짜.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네. 그러네요. 정말 대단한 거죠. 아니 그럼 왜 나는 왜 먹을 때 행복하지 않아요? 너무 행복하지. 근데 은은하게 안 행복하고 무지하게 행복해. 은은한 게 아니라 아주 행복해. 아 그렇군요. 자 수혜학생.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평소 내가 너무 흠모하고 싹사랑하던 멋진 정말 너무 이상적인 형제가 있었는데 현빈 제발 나의 티칭을 좀 깨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은은한 행복을 깼어. 그 형제가 좀 만나자 그러더니 프로포즈를 하는 거야. 그거는 너무 기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게 공개되면 안 돼 아직. 자기만 아는 기쁨이고 비밀이에요. 그러면 수혜학생 기분과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엄청 설레고 그렇죠. 네. 가슴 두근두근하고 어느 날 천둥 같은 사랑이 내가 늘 꿈꾸고 바라던 사랑이 왔어. 어느 날 훅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얘기할 수가 없어. 얘기할 수 없는 게 더 기가 막히다. 그게 더 기쁨이 더 큰 것 같아요. 나만 혼자 공유하고 있는. 현빈이 나한테 프로포즈 했대. 그러면 누가 믿겠어? 그게 말이야. 안 믿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은은한 기쁨이라는 것은 그 신랑과 신부의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늘 누군진 희미했지만
바라고 바라고 바라던 메시아. 그 이상형의 어떤 사람이 네. 내게 어느 날 찾아와서 천둥 같은 사랑을 고백했다면 와 감격스럽고 감격이... 어쩔 줄 모를 것 같아요. 그럼요. 막 저절로 입가에 막 미소가 막 그런 거죠. 네. 밥 안 먹어도 네. 배부르고 아니 밥을 먹어. 이 사람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이 사람도 보아가 어느 날 눈에 띈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이거 보아인 줄 모르고 블랙 다이아몬드라는 그 영화 보셨어요? 네. 그 강가에 널브러져 있던 그 보석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그걸 몰랐어. 네. 근데 외지에서 다 침입해가지고 다 긁어가죠. 그렇죠. 네. 슬픈 영화예요, 참 그 영화는. 예. 가치를 모를 때. 네. 근데 어느 날 그 가치가 내게 내 전부 이상의 것으로 들어와 있을 때. 네. 제 아주 친한 친구 아들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미래도 보장돼 있고 다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한테 와서 신학교 가겠다고 하니까 시골에서 아주 걔 졸업날만 기다리던 목회자였는데 얼마나 깊은 실망이 왔는지 아들이 그 말하자 첫 마디가 그랬대요. 왜 하필 너냐?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기도 끝에 다시 만났어요.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기도하셨어요? 기도했지? 우리 아들 문제인데. 너는 기도했냐? 그럼요. 근데 아버지 이거 아세요? 진짜 영광을 본 사람은 아까울 게 없던데요. 예, 저는 아주 그 친구의 그 얘기에 야.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빠가 부끄러웠겠네요. 예, 부끄러웠대요, 진짜. 자기는 너무 절박해서 현실이 이제 밥은 안 굶겠구나 하고 그 아들만 졸업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녀석이 와서 갑자기 신학교 가겠다니까 보장된 미래를 다 내려놓고 아주 관악구의 유명한 대학이에요. 거기. 관악구면은 관악구 유명한 대학이죠. 잘, 네. 예, 그렇죠. 유명하죠. 그러니까 진짜 영광을 만난 사람은 진짜 아까울 게 없죠. 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비유로 우리가 이제 또 그랬어요. 또. 네. 그럼 이게 분명 앞에 이 비유의 의미와 연결 고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보십시오.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자, 저를 보세요. 여기 초점이 좋은 진주입니까? 구하는 장사입니까? 구하는 장사. 구하는 장사예요. 보통 진주의 비유라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진주가 아니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장사. 장사와 같다 그랬죠. 이해가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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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또 보십시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여기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다 팔아. 그 진주를 네. 샀다. 네. 근데 여기는 그렇죠? 기뻐한 게 없네요. 없죠. 그 발견했어요. 아, 기뻤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드려갑니다. 구하는 장사는 누구고 진주 누굴까요? 자, 진주 누구예요? 진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오래전에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를 얘기합니다. 아, 우리. 장광호 학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이거는 네. 근데 자기가 진주 같지 않으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흑진주. 네. 그 구하는 장사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찾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진주를. 진주. 잃어버린 진주. 흠 많은 진주. 그 자꾸 하신 그 오카노 목사님, 사랑있게 원로 목사님이셨죠? 네. 그 옥, 한, 흠. 이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어릴 때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여쭤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그 이름 혹시 뜻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한없이 흠많은 오기. 풀이가 참 좋죠. 네. 한없이 흠많은 오기 예수님에게 붙들려 이제 잘 그런 닦여서.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주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신 장사예요. 그래서 진주를 구하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광우학생이 진주예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조금 진주라고 하기에는 아직 본인이 너무 좀 꺼림직한 게 많아서 아니라고. 흠많은 진주. 그 진주가 나중에 다듬어지고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미래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닌데 그러니까 진주예요. 네. 그러면 진주라면 네. 진주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무조건 되는 거죠. 거죠. 그렇죠. 네, 그분이 네. 우리를 다듬고 깎아낼 땐 깎아내고 들여보낼 땐 들여보내고 해서 작품을 이제 만들어 가시고 맞아요. 있죠. 네. 그러니까 광우학생이나 저나 현재는 공사 중이에요. 다 공사. 예, 네, 그러니까 공사 중인 건물이 볼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볼품 없어요. 네. 아니, 저게 건물 꼬라지 될까? 예? 저도 그렇고. 근데 조금씩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 가시고 만들어 가세요. 네. 그래서 항상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 속에서 진행이 돼요. 이건 중요한 원리입니다. 시간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믿음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늘.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진주는 누구예요? 우리. 바로 우리예요. 자, 그런데 그 진주를 어떻게 하는가 잘 보세요.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랬어요. 팔아. 다 파셨지, 진짜. 다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파셨어요. 다 팔았죠. 네. 하나님께서 자기 전부를 내놓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 파라라는 말이 피프라스코라는 말인데 말 그대로 팔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팔려 대속하셨어. 네. 이 대속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잊어먹지 말 것은 여러분들이 강조한 바가 있죠. 우리의 구원은 공짜가 아니다. 네. 공짜로 우리에게 얻어졌을 뿐이지 말도 안 되는 대가가 지불된 자리가 십자가예요. 네. 하나님의 아드님이 그 자리에 지불되었어요. 네. 그게 누구의 공의를 완성하신 거죠? 하나님의 네.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신 자리가 십자가. 십자가이면서 동시에 뭐가 완성된 자리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사랑. 네. 공의와 사랑. 네. 이 입맞춤한 자리가 네. 그래서 십자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두 개의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는 아닌데 완전 연결고리를 네.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설명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팔아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까닭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죽었던 영에 생명이 들어와서 눈을 열어 그분을 택한 백성이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주목하고 바라보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개의 이야기는 같은 얘기는 아니나 구속사적으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네. 자, 그러면 최종적인 결론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가 지금 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자, 14절부터 광우학생부터 두 절씩 읽으세요.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당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잘 들어보세요.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진주 나오죠. 아~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전부 한 덩어리로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이 원바디 아니에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성경을 잘 보세요. 진주로 돼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 안에 들어갔는데 성전이 없어요.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성전이 안 보여요. 알고 보니까 누가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없어도 되지. 오늘 이 진주가 여기 왜 등장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결국 여러분들은 장차 나중에 이렇게 그리스도와 한 묶음 되는 진주로 반드시 거듭나고 새로워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미래 완령이라는 말은 아직은 아닌데 아직은 미래의 시간에 있지만 목적지가 네. 이미 완료된 거예요. 네. 그게 십자가 사건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구원이 그 안에 있었어요. 네. 믿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답답하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완성한 그 그림을 머리에 담고 또 안개가 가득한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심장 한복판에 순례자들의 노래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제자들과 노래하며 가셨어요.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기억나시죠? 네. 그 궁극의 노래를 당겨서 부르는 거예요. 항상 이 양쪽에 앉으신 우리 두 형제를 통해서 그런 근본적인 감사와 기쁨과 은은한 행복의 찬양이 계속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찬양 말씀하시니까 또 목사님 말씀으로 찬양 두 곡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제목 은은한 행복. 하물며 하나 있고요. 전에 우리 은은한 행복 괜찮다. 은은한 행복 하겠습니다. 네, 은은한 행복. 벌써 지금 저쪽에서 먼저 해버리면 어떡하냐. 같이 하시면 되죠. 같이 하고 있어요. 또. 은은한 행복 2. 아 진짜 우리 삶 속에서 이 은은한 행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맞아요. 근데 나는 여기서 장사가 그 진주를 고르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찾아내서 그걸 지불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했듯이 예수님 어째 우리 위해서 몸을 바치시면서 찾으러 다녔다고 했잖아요. 구하러 다니는 거. 그걸 이렇게 상상하니까 너무 감동적이에요. 맞아. 내가 뭐라고 그걸 찾아서 다녀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닦아가지고 이렇게 진주를 만들어주신다는 게 조진주. 너무 조진주. 좀 비록 지금은 조금 깎이면서 아프고 힘들어도 우리가 맞아. 우리 미래 완료형이니까. 그렇지. 네, 김진주 씨 말을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그래요. 마지막 저쪽이 진주 쓰고 내가 흑진주 쓸게요. 네. 네. 마무리하시죠. 김흑진주님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하세요. 뭘요? 마무리하시라고. 아, 마무리요. 다이아몬드하고 그 석탄은 둘 다 탄소거든요. 네. 다만 그 압축이 됐을 때 석탄을 압축시킬 때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탄소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압축시킴으로 우리를 다이아몬드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압축할 때 힘이 들잖아. 아프기도 하고. 그걸 견뎌내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여러분. 네, 잘 견뎌냅시다. 네, 나가시죠. 마무리하려니까 네.